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5일, 이제 가을이네요. 날씨도 선선해지고 이제 가을이 됐는데, 이번 주는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의 마지막 황실의 후손들, 고종의 아들, 딸들, 그리고 그 아들, 딸의 또 아들, 딸들. 그런,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국권을 피탈당하고 나서, 우리의 그런, 궁궐에 있었던 황실 가족들은 도대체 어떻게 뿔뿔이 흩어졌을까? 고종의 그 핏줄들은 어떻게 퍼졌을까? 뭐 그런 것들. 우리가 그 부분을 좀 흐지부지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학생들이나 일반 사람들한테 영친왕, 의친왕에 대해서 아세요?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영친왕? 의친왕이 누구지? 모르시는 분들도 덜어 있고, 이유왕자와 덕혜옹주의 그런 안타까운 삶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유왕자는 워낙 잘생겼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그 잘생긴 왕자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요. 더러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한, 왕실의, 우리나라 조선의 그런 황실에 대해서, 황실의 마지막 부분, 안타깝게 이렇게 흩어지고,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거의 미국으로 유학 가서 살고 있는 그런 조선의 그런 황실 후손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다 저라서 다룰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좀 안타까운 삶을 살고 돌아가신 이유왕자님과 그리고 덕혜옹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그 덕혜옹주는 이번에 영화 만들더라고요. 잠시만요. 제가, 이것저것 사진을 많이 뽑았는데, 덕혜옹주는 이번에 손예진이랑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사진을 안 뽑았나? 덕혜옹주 그걸 안 뽑았나 보다. 제가 사진을 뺀다는 거를 저장을 안 해놨나 봐요. 그 덕혜옹주라고, 그 8월의 크리스마스 그 감독이요. 봄날은 간다? 그 감독이 이제 덕혜옹주라는 영화를 지금 제작한다고 하고 캐스팅을 손예진이 이제 덕혜옹주로 나오는 걸 캐스팅했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가 이제 기대가 되는데 좀 슬픈 삶을 사셨죠. 덕혜옹주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에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고종이 죽고 나서 고종이 이제 독살됐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도 평생을 누군가 나를 독살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불안감에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일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일본에 의해서 무슨 대마도 그 왕자와 이제 대마도 쪽 영주와 결혼을 하게 돼요. 대마도 백작과. 그리고 나서 딸을 낳았지만 이제 살짝 정신분열이 왔고 조현병,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와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나중에 늙어서야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그런 치매의 증상을 겪다가 그러니까 결국 계속 피해 다니고 떠돌아다니고 정신병원에 수년 동안 갇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마지막 공주인데 그런 치욕적인 삶을 살았다는 부분 참 안타깝고요. 덕혜옹주는 그렇고 그리고 이유왕자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했던 의친왕의 두 번째 아들인데 외모가 제가 잠시 보여드릴까요? 이유왕자님은 외모가 잘생겨 보이 엑소를 닮은 걸로 유명하죠. EXO의 수호를 닮은 왕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그 혈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잘생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키가 작았을 거라 생각하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평균 키는 물론 좀 크진 않겠지만, 조선시대에도 키가 180인 사람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 그, 제가 역사 스페셜인가? 어디서 봤는데요. 그 조선시대 조선판 그런 러브레터 그런 건데, 용의 아버지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부인이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남편이 죽고 나서 남편의 집신을 이렇게 땄어요. 그리고 이제 러브레터 식으로 이제 남편한테 글을 쓴 건데, 그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유골이 키가 181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어느 정도 영양 상태가 괜찮았고, 잘 먹고 그런 사람들은 키가 큰 사람들도 많았고요. 삼국시대에도 그런 장군들, 뭐 을지문덕 장군, 이런 장군들의 갑옷을 보면은 적어도 8척.
키가 180, 175 이상은 돼야 입을 수 있는 갑옷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키가 저 결코 작은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키가 작아진 이유는 그때부터 이제 일제강점기 때와 그리고 한국전쟁 때, 6.25 때 워낙 먹고 살게 없으니까 가난해서 그래가지고 그때 평균 키가 줄어든 거지. 요즘 애들 막키 크잖아요. 조선시대 평균 키는 남자가 166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아, 퀵 이벤트는 제가 영상 설명을 다한 다음에 마지막에 퀴즈를 내서 이벤트를 합니다. 아, 저희 역사 스캔들 방송 처음 오셨구나. 매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도 있게 들으시라고. 뜬금없이 이유 왕자를 들은 연예인은 EXO의 누구?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수호 이런 거. 약간 느낌이 비슷하죠? 뭐 그런 거 있어요.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 그런 걸 뭐라 그러지? 환생했다? 뭐 이런 얘기처럼 이 왕자가 뭐 환생했다 이런 얘기도 이런 식으로 닮았다는 사람도 있고, 연예인 중에 FX의 설리도요, 제가 기생에 대해서 다뤘었잖아요, 예전에. 그 유명한 평양 기생하고도 되게 닮았어요. 평양 기생의 환생?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유 왕자, 잘생긴 이유 왕자. 먼저 이유 왕자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FX 설리 탈퇴했군요. 몰랐는데. 이유 왕자의 얘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셨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어이없는 내용도 있고 마지막이 너무 슬프죠. 자, 이유 왕자는 그의 아버지 의친왕도 그랬듯이 독립운동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끝까지 일본에 저항하던 왕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의친왕 같은 경우에는 그첫 번째 아들이 이건인데요. 이건은 그 일본의 육 그러니까 이때 당시 그 우리나라의 조선의 황실 가족들을 다 육사생도로 만들었어요. 육군사관학교를 나오고 육군대학교를 나와서 이제 장교로 만든 다음에 그 태평양 전쟁에 가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황족을 일본의 전쟁에 가담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조선의 백성들도 우리나라의 왕자들이 이제 이렇게 전쟁에 가담하니까 우리들도 같이 가담해야겠구나. 이렇게 본보기를 보이는 거죠. 이때 당시 이제 1930년대부터 일제는 내선일체라고 해가지고 조선과 일본은 한 몸이다. 그러면서 황실의 그런 왕자들과 이런 공주들조차도 모두 일본의 볼모로 데려와서 원하지도 않는 그런 일제식 교육, 그리고 일제식 그런, 군사 교육을 시켰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화나는 부분이 있죠. 지금 이유 왕자의, 여러분 이 부분을 되게만 헷갈려하시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유 왕자의 유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유 왕자의 영혼이 합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블로그나 뭐 이런 데 이유 왕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유골이 있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골이 아니라 유골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8.15 광복 이후로 1945년 이후로 들어와서 그 흥선대원군 묘에 그 경기도 마석에 있는 그거를 흥원릉이라고 하는데, 흥원에 그쪽에 이제 매장되어 있고요. 유골은 우리나라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야스쿠니에 합사됐다는 것은, 유골이 존재하죠, 별장님. 저희 예, 그때 거기 흥선대원군 묘에 같이 묻혀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왜 흥선대원군 쪽에 갔냐면, 그 이유 왕자의 아버지 의친왕이 그 흥선대원군 아들인 이준용 그 사람의 양자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쪽 라인으로 이제 묻힌 거예요. 이 야스쿠니 신사라는 거는 위패나 유골을 놓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그런 종교 자체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본의 신도가 영혼을 이렇게 모은, 영혼을 기리는 그런 신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본 신도에 따르면 죽은 사람의 영혼은 칼과 거울에 깃든다는, 일본 신도는 그것을 믿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제 죽은 사람들, 전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칼과 영혼의 비춤으로써, 이제, 야, 이, 뭐, 신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걔네들의 심리예요. 그런데 그거는, 얘네들이 야스쿠니 신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전쟁을 일으킨 전범들도 신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막, 추앙하고 야스쿠니 신사의 도조이 되기라던가 A급 전범 이런 애들도 야스쿠니 신사에 거기에
저기 칼과 거울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이름을 야스쿠니에 보내면 그 이름만, 이름을 이제 영세부라는 곳에게 적어요. 장부에 적고 본전에 가져가서 전사자의 이름을 칼과 거울에 비추게 하는 거죠. 그런데 원치 않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되게 수만 명이 야스쿠니에 같이 합사되어 있어요. 합사라는 건 공동 제사를 지내게 돼 있는 거예요. 원치 않은 곳에, 일본에. 그래서 우리도 2007년에 알게 됐어요. 그 이유 왕자가 같이 합사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유골의 개념과 그런 영혼, 그런 이름, 아무튼 그런 개념. 영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거기에 우리 왕자 이름이 있는 것 자체도 우린 싫죠. 아무튼 야스쿠니 신사 얘네들의 그런 뭐 얘네들의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욕하는 건 아니고 잘못을 한 그런 전범이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그냥 강제 징용을 간 사람들이라던가 우리나라 강제로 징병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본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까지 야스쿠니 신사에 같이 강제 합사된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야겠죠. 근데 그것을 빼줘요, 빼달라고 했는데 일본은 그 이유 왕자가 죽을 당시 히로시마 원자폭탄 그 당시 이유 왕자는 일본군 장교였고 일본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영웅이고 그래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한 거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되게 치욕적이고 이유 왕자 본인은 원치 않는 거겠죠. 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가지고 그 이름을 빼달라 거기에서 이제 뭐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그 후손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강제 징용된 부분들, 이런 징병자분들,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이 야스쿠니 합사된 거를 빨리 빼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한나님 무술을 잘할 것 같아요. 오늘 의상이 약간 무술 느낌인가요? 제가 생활 한복을 좀 입어봤는데. 자, 그러면은 이유 왕자에 대한 스토리를 좀더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을친왕이 누군지, 영친왕이 누군지 이런 게 너무 헷갈리니까 황실 가계도를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고종이 마지막에도 이제 부인이 많았어요. 원래 왕들은 부인이 많잖아요. 좀 작가 요만하게 볼까요? 보시면 고종이 첫 번째로 결혼한 이제 정실 부인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명성황후입니다. 민씨 아시죠? 명성황후의 이제 자식이 순종이고요. 근데 명성황후는 순종 말고는 자식들을 많이 낳았는데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모두 다 어렸을 때 이제 금방 죽었어요. 옛날에는 아이를 낳으면 아무 이유 없이 뭔가 이제 아이가 좀 약하다던가 작은 병들.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고칠 수 있는 그런 병들이지만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전염병이라던가 이런 위생적인 부분이 지금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100일 이런 거 하죠. 100일이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을 버티면 그 뒤로는 웬만하면 산다. 그래서 100일 떡을 하고 100일을 하는 건데 사실 요즘 시대는 사실 100일이 의미가 없죠. 요즘은 아이들이 뭐 이렇게 100일 전에 죽는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근데 요즘에도 조심은 해야 돼요. 100일 전에 아이를 뭐 혼자 놔둔다던가 하면 애가 혼자 휙 뒤집다가 잘못하다가 이제 숨 막혀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100일 동안에는 조심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 때문에 요즘에 이제 100일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돌까지 돌 그런 것도 한 이유가 어린아이 때 많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명성황후는 순종 이후로는 나머지 3명의 대군과 1명의 공주는 모두 다 조졸 어렸을 때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나중에 순정효황후, 뭐 순정효황후 윤씨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귀인 장씨. 이 귀인 장씨는요, 명성황후 민씨의 후궁이었습니다. 민비는 낮추어 부르는 일본의 자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명성황후 민씨, 귀인 장씨, 엄씨, 이거 자체가 낮은 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명성황후라고 우리가 좀 심하게 높여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조선시대 통틀어서 그런 왕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다 그렇게, 뭐, 혜경궁 홍씨, 무슨 씨, 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특히 명성황후를 높이는 건 이제 그런 일본의 극악무도한 을미사변을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극존칭을 하는 거지, 무슨 씨라고 했다고 해서 그게 낮추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거를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자, 명성황후 민씨 이후로는 귀인 장씨는요, 명성황후의 후궁이었어요.
근데 얼굴도 별로 이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명성황후가 의미사변으로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고종의 마음을 훔칩니다. 자, 엄상궁. 자, 귀인 장씨. 장씨가 바로 엄씨가 여기구나. 장씨 아니고요. 엄씨예요. 귀인 장씨의 자식은 의친왕입니다. 귀인 장씨는 이분도 후궁이었는데요. 이거 이 사진은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귀인 장씨 같은 경우에는 명성황후한테 엄청난 좀 시달림을 겪었죠. 왜냐면 귀인 장씨는 그 죽음에 대한 설이 되게 많은데 이제 의친왕을 가졌을 때 명성황후가 데려가서 뭐 배를 찔렀다는 얘기도 있고 고종과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생식기를 잘랐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옛날에는 좀 왕비가 이제 질투하고 그러면 정말 인두로 지지기도 하고 막더 잔인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귀인 장씨가 그렇게 쫓겨나고 나서 의친왕은 귀인 장씨의 외가에서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는데 순종이 후사가 없었어요. 자, 후사가 없죠? 순종과 순종효 황후 윤씨 사이에 아무도 자식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명성황후가 후사가 없고 대가 끊길까 이제 우려가 돼서 귀인장 씨의 아들 의친왕을 다시 들어오게 합니다. 다시 들어오게 해서 의친왕이라는 왕호를 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의친왕 밑에 자식은 엄청 많습니다. 13남 9녀라고 하는데요. 어디에는 12남 9녀라고 그러고. 의친왕은 자식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안 밝혀진 것도 많다고 해요. 그 얘기는 조금만 이따 할게요. 왜 의친왕이 그렇게 자식이 많고 많은 여자를 드리고 약간 좀 남들이 보면 방탕하게 보일 만한 그런 그런 뭐라고 할까 씨뿌리기 운동? 아무튼 그런 걸왜 하셨는지는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하고요. 일단 족보 얘기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순원환 귀비 줄여서 귀비 엄씨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바로 이 엄상궁입니다. 이 사람도 이분도 이제 그 명성황후의 후궁이었는데 이제 의미사변 이후에 고종의 마음을 뺐죠. 이런 거 보면은 남자가 꼭 굳이 여자를 얼굴만 보고 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챙겨주고 본인이 원하는 걸 이렇게 잘 들어주는 엄마 같은 여자? 그런 여자한테도 이렇게 기울 수 있겠구나. 고종은 별로 눈이 높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 예, 아무튼 이분입니다.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식인 영친왕도 느낌이 키가 별로 크지 않아요. 컸을 때도 별로 크지 않아요. 아무튼 엄씨. 이분이 외모는 이렇고 막 약간 아주머니스럽지만 머리가 되게 좋았대요. 그리고 책략이 장난이 아니었고요. 차륵수저님이 모니터에 말씀하신 거다 써놓은 거예요? 아닌데요? 안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하도 맨날 뭐 보고 읽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수업 준비는 이렇게 해요. 다안 보이는데 수업 준비는 이렇게 막다 해놔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건데 모니터에 안 써놓는데 보여드릴까요? 제 모니터를 궁금해하시면 제가 스크린으로 쫙 보여드릴게요. 제 모니터. 예. 이렇게 하고 방송하는데 따로 써놓은 거 없어요. 채팅창 보고. 아, 이렇게 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대충 이게 제 모니터예요. 이렇게 지금 제 영상 자료, 뭐, 이렇게, 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태클 걸고 싶은 거죠. 예, 모니터에 뭐 보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다 보면은 이제 제 얼굴 보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엄씨 자식이 영춘왕인데요. 사실 서열이 의친왕이 먼저잖아요. 서열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완용의 계략으로 이완용하고 이제 엄씨가 쏙닥쏙닥하고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도, 역사 스캔들 시간에는 일일이 인사를 못 드려요. 꼬꼬마님. 그 일본 입장에서도 영친왕이 훨씬 더 어렸고 그래서 영친왕을 이제 황태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의친왕이 거기서 좀 밀렸어요. 그래서 영친왕을 황태자로 해서 일본에서 데려가요. 그 일본에서 정말 그 영친왕을 데려와서 막 자식처럼 막 키워요. 양자로 한 것처럼 그렇게 데려가고 일본 여자와 강제로 결혼을 시킵니다. 바로 이방자 여사인데요. 그 이방자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을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활동을 좋게 했기 때문에 이방자 여사는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였나요? 예, 예전에 학원 강사 했었어요. 근데 지금 아프리카 방송하면서는 지금은 하고 있지 않고요. 최근에 역사 저널 그날에 나왔어요. 아, 그런가요? 그럼 제가 역사 저널도 찾아놓을 걸 그랬네. 이따 방송 끝나 보여드리게. 저는 일단은 그냥 유튜브 영상 뭐 이런 것만 찾아놨는데.
자, 어쨌든 이 영친왕은 일본 여자와 결혼을 했고 그의 아들은 이제 이구와 이진이 있는데 이구 왕자는 또 어릴 때 금방 죽어요. 그리고 이제 이진 그리고 출생 직후 사망. 이구 왕자도 죽고 아 이진 왕자가 일찍 죽고 이구 왕자가 나중에 심장마비로 죽어요. 2005년에. 반대로 말했어. 그래서 뭐 영친왕은 자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뿔빵님. 고마워요. 그 다음에 이제 귀인 양씨는 덕혜 옹주죠. 이거 막 이분들 말고도 많아요. 뭐 광화당 귀인 이씨, 내한당 귀인 이씨 많은데 여기서 뺀 이유는 자식들이 너무 일찍 조졸. 어릴 때, 아기 때 죽었기 때문에 이 계보에서 뺀 겁니다. 일찍 죽은 왕자는 제외한 가계도예요. 자, 그럼 대충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건 의친왕, 영친왕, 덕혜 옹주. 순종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잖아요. 정실 부인이었고 우리가 태종태세 문단세 거기서 마지막에 뭐 철고순 이렇게 외운 부분이니까 순종은 아는데 순종 말고도 의친왕, 영친왕, 덕혜옹주도 있었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오늘 알고 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의친왕, 영친왕, 덕혜옹주. 자, 그중에서 의친왕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의친왕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독립운동에 여러 활동을 했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가계도를, 사진과 함께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아들을 좀 많이 다 실었습니다. 자, 먼저 의친왕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에 되게 활발했어요. 의친왕이, 여러분들 그, 3.1운동,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천도교 대표 손병희 들어보셨죠? 그 손병희와 되게 각별한, 친한 사이였고 의친왕도 그 독립운동을 하는데 뒤에서 엄청나게 서포트했고 자금 면으로나 여러 가지로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 3.1운동이 언제 일어났는지 왜 3.1운동이 3월 1일에 됐는지 이유 아세요? 1919년 3월 1일에 한 이유는 고종이 죽고 나서 전 국민이 이제 고종의 독살설, 고종의 독살설이 퍼졌어요. 고종이 되게 정정했었는데 갑자기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 이것은 일제의 독살이 분명하다라는 그런 민심이 흉흉한 그런 분위기였고 바로 그렇죠. 고종의 인산일이었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장례식, 고종의 장례식에 맞춰서 대대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한양에 모였을 때 그때 거사를 치르자라고 결정을 한 것이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런 독립운동은 황실과 이렇게 직결이 돼 있었다는 거죠. 이런 왕의 죽음과 관련해서. 그 백성들이 고종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고 있었고, 그런 황실의 그런 뭐 서포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독립운동에. 의친왕은 그거 말고도 이제 3.1운동 이후로 3.1운동이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잖아요. 3.1운동이 이제 일본이 막 엄청나게 이제 제압리 뭐 사건을 화성 제압리 사건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막 총칼로 무력으로 이제 막 눌렀고 서대문 형무소에 모두 다 갇히고 이제 크게 이제 3.1운동의 성공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제대로 못했어요. 3.1운동이 왜 실패했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해 본다면 뭔가 하나로 된 응집력을 표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민족 대표 33인은 그냥 우리의 독립의지만 표현하려고 한 거야. 태화관에서 독립선언문을 읽고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가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만 표현하려고 그랬고 평화시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진해가지고 이제 본인들 신고하고 자진으로 이제 잡으러 잡히러 갔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그런 걸 원한 게 아니었죠. 백성들은 독립운동 만세!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무력적인 시위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위가 처음엔 평화시위였는데 점점 무력시위로 바뀌었고 막 점점 일본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이걸 푸는 거죠. 그동안 당했던 억울한 분노를 막 일본 공사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습격하고 자기를 그 괴롭혔던 일본인 지주를 막 이렇게 치고 막 그런 식으로 무력시위가 되면서 그렇게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으면 민족대표 33인들이 뭔가 백성들을 이렇게 좀 이끌 주도자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뭔가 응집력 있게 촥 이렇게 주도자들이 너무 없었다는 거. 딱 지도자들이 쫙 끝까지 서포트 해줬어야 돼. 그걸 못했다는 부분도 그렇고 아쉽고요. 그러니까 윗사람들의 생각과 아랫사람들의 생각은 너무 달랐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좀 아쉽고 이때 이제 필요성을 느끼죠. 뭔가 우리도 나라를 잃었지만 임시정부가 필요하다. 우리를 이렇게 중간중간에서 이끌어주고
총체적으로 지휘할 정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하이에 세우게 됩니다. 상하이 임시정부를 세울 때 의친왕을 데려가려고 했었어요. 독립의지가 있었던 의친왕을 데려가서 더욱더 임시정부에 이제 박차를 가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의친왕은 얼굴도 잘생겼지만 의친왕의 두 번째 아들이 이유 왕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생겼고 아들도 잘생긴 거죠. 여러분 핏줄은 어디 안 가요? 의친왕을 크게 보여드리고 이유 왕자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유 왕자가 좀 크게 나온 사진이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이제 뭐 좀 닮았죠 아버지랑. 보시면 둘 다 훈남이에요. 일단 아버지부터 너무 잘생기셨기 때문에 예 로맨티스트입니다. 사랑에 잘 빠지는. 의친왕이 독립의지가 강하고 그렇게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이때 의친왕이 3.1운동 끝나고 나서요 그 해외로 망명하려고 했어요. 우리나라 있어봤자 아무것도 뜻을 펼치지 못하고 일제의 감시가 너무 심하니까요. 해외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제 주로 상하이 쪽으로 가려고 이제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이때 대동단 사건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때 김가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모셔오려고 이강을 의친왕을 모셔오려고 이제 기차를 다 준비해 놨는데 혼자서 빨리 갔어야 되는데 이때 엄청 사랑했던 애첩 간호원 출신의 최효신이라는 그 여자분을 같이 가려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 기차를 놓쳤어요. 그 여자분 데려오느라고. 안타까운 부분이죠. 뭐 사랑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두째 날에 첫째 날 기차를 놓치고 둘째 날에 기차를 탔는데 이거 빨리빨리 가서 빨리 도망갔어야 되는데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중국의 단둥역에서 체포됩니다. 체포되고 나서는 그 뒤로 일제의 감시가 더욱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나서 이제 의친왕은 이제 모든 거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더라도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 왕들 보면은 이제 누군가 왕으로 정해지면 그 다음 둘째나 셋째 왕들은 일부러 흥청망청한 행동을 하는 거 있잖아요. 바보인 척하고. 흥선대원군도 그랬었거든요. 초반에. 그러니까 왠지 똘똘한 느낌, 뭔가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의지가 있는 느낌을 표출하면 독살되거나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술과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 얘 지금 독립운동 의지 없어? 이런 식으로 보이게. 근데 사실 뭐 반반이죠. 의친왕이 이제 독립운동 하려고 했던 게 좌절돼가지고 정말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아, 내가 뭘 하겠냐? 이런 식으로 일제의 감시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일부러 그냥 일본이 감시하니까 뒤에서 몰래 이제 독립운동을 지원하면서도 맨날 방탕한 생활을 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주색잡기에 빠진 느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난 여자들을 만나게 생기고 이렇게 쭉 아들들을 엄청나게 많이 낳습니다. 요 가게도 보시면 이건, 이우, 이방, 이창, 이수길, 이명기, 이해청, 이경길, 이해종, 이해룡, 이석, 이완, 이해준 엄청난 아들을 낳고요. 딸도 많이 낳아요. 제가 알기로는 12남 9녀로 알고 있거든요. 12남 9녀 몇 명이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여기는 3명, 13명으로 뜨네요. 13남 9녀인가 봐요. 예, 근데 일설에는 이 13남 9녀 말고도 더 많을 거라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내가 그 의친왕의 자손이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여기저기 나타날 정도로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썼어요. 의친왕의 이런 자식들이 많은 건 일제에 보여주기 위한 투쟁이다. 산하투쟁. 여기에 제가 써놨는데 일제에 대항한 거룩한 산하투쟁이 산하투쟁이다. 그러니까 일제는 이 황실의 자손들이 더 자꾸 나타나는 걸 싫어했고 이제 뭔가 황실의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 의친왕은 끊임없이 여자들을 만나서 씨를 뿌림으로써 본인의 이런 황실의 혈통을 이으려고 하는 산하투쟁이 아닌가. 과연 산하투쟁인지 여자를 너무 좋아했는지 뭐 둘 다인지 이거는 모르겠죠. 그때 당시로 돌아가보지 않은 이상 어찌됐든 독립운동이 좌절되고 나서는 다른 운동에 이제 집중하셔서 많은 자식을 와 몇 명이야 13남 9녀면 뭐 여자를 몇 명을 만나 와 역시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막 어쨌든 예 그렇게 해서 많은 자식을 낳았고요. 그 중에 이유 왕자가 제가 아까 잘생긴 그런 훈남 남자 그리고 자식들이 거의 다 저희 훈남이에요. 이석이라고 보이시죠? 사진 제가 실어놨는데요. 이 이석 씨는요, 연예인이었어요. 가수였는데, 요 노래 들어보셨어요?
비둘기처럼 나 가사가 기억이 안 나.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옛날 노래 가사 생각이 안 나. 나나나 그런 집을 지어요. 뭐 이런 노래 있어. 비둘기 가족인가 노래가? 안 들어봤어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분도 되게 슬픈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왜냐면 이 황실들의 자손을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는 어느 정도 예우를 해서 청와대 옆에 있는 그 장희빈 사당이라고 하는데 아 거기를 뭐라고 하냐면 옛 후궁들을 이제 모셨던 그게 장희빈 사당으로 유명하긴 한데 거기가 칠궁 7명의 이 후궁들의 그런 위패를 모신 칠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안에 장희빈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희빈 사당에서 이 황실의 자손들 의친왕의 자식들이라던가 이런 황실의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11.6 사태로 돌아가시고 또 탱크 몰고 12.12 사태가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전두환 대통령은 쫓아냈어요. 그냥 황실 가족들을 그냥 뭐 약간 박정희 대통령을 좀 어느 정도 예우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전두환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여기에 있는 그 장희빈 사당에 있는 이 황실 가족들을 모두 다 그냥 니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쫓아내버렸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분들은 솔직히 그냥 정말 황실 가족이고 어려운 일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인데 쫓겨나가지고 먹고 살 일이 급급한 거야. 그리고 이 이석 씨도 그래가지고 그 뒤로 미국으로 이제 그 뒤로 우리나라에서는 막 괄시받고 우리나라에서도 뭘 하려고 하면은 황실 가족들 세금이나 축내고 너네 때문에 나라 망했는데 니네가 책임져라 막 이렇게 그런 따가운 눈초리. 그래서 미국으로 가가지고 정말 영주권도 없어가지고 맨날 접시 닦고 노가다 하고 흑인들한테 총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되게 고생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미팔군에서 이제 노래 부르는 노래도 불렀고 그 다음에 월남전에 참전한 다음에 그 월남전에 참전했을 때 부대가 비둘기 부대였대요. 그래서 비둘기집이라는 그런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석 씨 같은 경우에는 황실 재건? 그런 정확한 용어로 조선의 황실문화재단의 총재로 지금도 있고 정정하게 살아 계십니다. 지금 73세, 아, 내가 본 기사는 옛날 거니까 지금 현재 73세, 75세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근데 70대신데 되게 정정하게 살아 계시고 이분이 원하는 것은 황실을 굳이 재건하고 막 우리나라가 입헌군주제를 만들자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옛 황실의 그런 자손들을 좀 대우를 해주면 될까? 뭐 돈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명예를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한다던가 그럴 때좀 초대해주고 무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망국의 원흉이다 막 이래가지고 막 되게 우리가 무시하고 그러지만 사실 망국의 원흉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애들은 을사오적이라고 그런 친일파 이완용 뭐 이런 애들이고 고종은 끝까지 해외 특사도 파견하고 끝까지 이제 독립 의지를 밝혔었거든요. 이 황손 후손 이 황실의 후손들도 사실 피해자예요. 되게 좀 어두운 삶을 살았고 만약에 일제강점기가 아니었다면 정말 왕족으로서 이렇게 궁궐에서 평생 잘살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힘든 삶을 살았죠. 거의 다 이석 씨 말고는요. 이제 돌아가신 분들 많고요. 안 돌아가신 분들은 다 미국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이제 무시당하고 국가에서 뭐잘 해주는 것도 없고 사람들이 그냥 황실 후손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분위기? 근데 어떤 나라를 봐더라도 이렇게 황실 후손들한테 대우도 전혀 안 해주고 무시하고 관심 없는 나라는 드물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역사의 산 증인이잖아요. 이 어느 정도는 좀 저는 대우는 해주는 게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이런 거 이제 준비를 하면서 어쨌든 의친왕은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막판에는 산하투쟁으로 많은 자식들을 13남 이거 퀴즈 낼까요? 13남 9녀
13남 9녀. 그치만 그것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 많은 자속들이, 자식들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실을 우대한다는 거는 또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그런 권위를 좀 위협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으니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석 씨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황실이 있음, 건재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을 때 충고를 해줄 수 있고, 좀 균형을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 힘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일단 우리나라 헌법은 제1조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입헌군주제를 반대하는 뭐 그런 헌법이기 때문에 다시 입헌군주제로 돌아간다는 건 위헌이죠. 지금은 그건 힘든 거고. 근데 참고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헌법에는 황실의 후손들, 황실을 존중한다, 황실을 예우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을 의미하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가 최초로 만든 그 헌법에는 황실의 예우가 들어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세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 만든 헌법에는 황실에 대한 예우가 빠졌다는 부분. 그래서 그게 좀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래는 있었던 조항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주주의 국가고 민주공화국이다 하더라도 원래 있었던 황실을 좀 이렇게 대우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의친왕이 원래 황제를 추대되다가 이제 친일파의 반대, 맞아요. 오티님 말씀처럼 이완용의 반대로, 대표적인 반대로 영친왕이, 그리고 또 뒤에서 이제 엄씨가 엄청나게 계략을 꾸며서 영친왕이 이제 고종의 뒤를 잇게 돼버리죠. 순종이 죽고 나서요. 순종의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순종의 자식이 있다면 적자로 가는 거죠. 원래 이제 그쪽이 원래 순수 혈통이니까 순종의 자식으로 갔을 텐데 자식이 없었어요. 참 그런 거에 비하면 의친왕은 참 자식 보기, 와, 건강했나봐. 자식이 많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친왕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덕혜옹주. 그럼 가계도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른 부분. 자, 의친왕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 정도 하고, 고종의 가족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뒤늦게 나중에 발견. 이거를 이석 씨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픈해가지고 크게 볼까요? 보시면, 자, 첫 번째가 누굴까요? 첫 번째. 이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 제일 앞쪽에 있는 사람, 예, 제일 앞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잘생긴, 좀 젊었을 때 사진이네요. 의친왕입니다. 이광. 의친왕 이광이고요. 두 번째, 머리에 뭔가 쓰고 있죠? 이것은 이제 왕을 이어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앉아있는 분이 고종, 서있는 사람이 순종입니다. 수염 있는 분, 두 번째 분이 순종. 그 다음에 세 번째, 살짝 외모가 살짝 아쉬운 분, 이분, 아까 나온 영친왕. 아, 고종이 신구 닮았다고요? 약간 느낌 있네요. 자, 세 번째가 이제 영친왕입니다. 그리고 고종이 뭔가 이뻐하는 것 같죠? 고종 바로 옆에 이렇게 귀엽게 앉아있는 요 아기 누굴까요?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아기. 고종이 이 아기를 너무 이뻐했대요. 왜냐면 고종의 유일한 딸이라서. 유일한 딸을 우리가 고명딸이라고 하죠? 고종의 고명딸이었어요. 왜냐면 나머지 딸들은 다 어릴 때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영친왕 합성 아닌가요? 이 옛날 사진은 어떻게 합성이에요? 합성같이 보이지만 합성은 아닙니다. 이게 왜 합성이 아니냐면, 요 사진 자체를 영친왕이 일본에 가기 전에 찍은 가족사진이에요. 영친왕이 이제 일본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모여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영친왕 합성 아니고요. 자, 아무튼 요 앞에, 여기 앞에 꼬마 고종이 옆에 딱 자기 이뻐하니까 자기 옆에다 딱 데려다둔 이 고종의 고명딸이 바로 덕혜옹주입니다. 고종이 너무 이뻐했대요. 고종이 어떤 말을 했냐면, 나라도 잃었고 나는 삶에 요즘 낙이 없는데 덕혜옹주 보는 낙에 산다 할 정도로 고종이 그렇게 이뻐한 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뻐한 딸이 일본에 가서 정신병원에 갇혀가지고 그런 암울한 삶을 살았다는 걸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종 옆에 있는 분 두 분들은 그냥 부인들이에요. 첫 번째 고종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순종의 부인, 순종의 와이프, 순종효황후, 순종의 부인이고, 옆에 있는 부인이 이제 덕인당 김씨라고 해가지고 의친왕의 부인입니다.
아직 영친왕은 결혼을 안 했죠? 일본 가가지고 이방자 여사와 결혼하니까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꼬마이 남자예요. 예, 남자애는 이건이라고 해가지고 의친왕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의친왕의 첫 번째 아들 이건은요, 안타깝게도 좀 친일적인 성향이 강해서 의친왕과 의절했어요. 자, 이건. 이분인데. 그리고 이건 옆에는 이분이고, 부인. 의친왕의 부인하고 이건인데요. 일본에 가가지고 그냥 일본 사람처럼 이게 아예 개명을 해버리고 좀 친일적인 성향이 보이고 그래가지고 의친왕하고는 안 맞아서 거의 이제 의절을 했고 이유 왕자는 좀 독립운동에 적극적이었죠. 이유 왕자의 독립운동 활동을 보시면요. 일제의 명령으로 일본으로 끌려가 육군학교를 다녔지만 꼭 일본 사람과 싸울 때는 일부러 조선말을 썼고 그리고 술자리에선 조선 노래를 황송예터라는 그 나라 이름 망국의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꼭 술자리에선 조선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국내로 돌아와서는요 그 억울하게 당하는 농민들의 편에 서서 일본군 사령관의 총을 겨눈 사건이 있는데 일본인으로 인해서 이 땅을 잃게 되고 농민들이 막 대굶게 되고 억울한 상황을 이유 왕자한테 얘기하니까 일본 사령부에 찾아가서 총을 겨뒀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황족이기 때문에 너 하나 죽인다고 해서 나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 이거를 빨리 해결해주지 않으면 너 머리 쏘버 싸버리겠다. 와 이런 식의 이제 와. 그래서 결국 그 문제를 농민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왕자의 뭐 독립운동 요뿐만 아니라 이유 왕자가 육군 그 일본 이제 육군 사령부에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1급 정보를 몰래 빼주기도 했고 끊임없이 몰래 독립운동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을 때 계속 있으려고 했는데 일본이 계속 이유 왕자가 독립운동을 계속 가담하니까 다시 일본으로 데려오라고 불러요. 이유 왕자 끝까지 안 가려고 별별 노력을 다 해요. 이거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본인의 몸이 아프다. 더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안 가고 심지어는 아들에게 이유 왕자의 그 아끼던 그 아들에게 막 설사약을 먹여가지고 아들이 지금 병이 나서 내가 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다가 결국 일본이 강제로 데려가서 히로시마에 이제 군복무를 하게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근데 이것도 좀 얘기가 많아요. 왜냐면 원폭 피해를 받았으면 그 몸이 좀 이렇게 뭐 화상을 입었다던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너무 시신이 깨끗했대요. 그래서 원폭의 피해는 받았지만 충분히 살수 있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유 왕자가 이런 독립운동적인 걸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일제에 의해서 암살당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일각에서는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시신이 깨끗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유골은 우리나라 들어와서 흥선대원군 묘에 이장됐고요. 그리고 그 아직도 이 이유 왕자의 이름과 그런 영혼, 뭐 영혼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됐다는 부분이 참 슬픈 거죠.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골과 뭐 그런 야스쿠니 합사 부분은 틀린 거라는 거 아까도 설명했고요. 자, 이유 왕자에 대한 뭐 사진을 조금 더 볼까요? 이유 왕자는 끝까지 조선 여인과 결혼하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찬주와 결혼을 했는데요. 이 박찬주 씨는 누구냐면 태극기 만든 사람 누굴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좀 친일적 경향을 보여서 친일파 인명사전에 들어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박영우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 왕자가 박찬주 씨와 결혼을 했을 때 친일파의 여성이라고 반대. 그리고 또 일본은 일본 사람이 결혼 안 한다고 반대.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박찬주 씨와 결혼을 하는데. 근데 이유 왕자가 왜 박영우의 서손녀와 결혼을 했을까요? 실제 손녀는 아니고 서손녀예요. 왜냐면 박영우가 원래는 그 황실의 공주와 결혼을 했는데 그 황실의 공주와 결혼했는데 흥선대원군의 딸이었을 거예요. 아무튼 공주와 결혼했는데 되게 빨리 결혼했어요. 빨리 죽었어요. 결혼하자마자 3일 만에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원래 그 황실의 후손과 결혼한 사람은 그 후손이 죽었을 경우 원래 제가가 허용이 안 되는데 남자일 경우는 그래도 대를 이어야 된다 해가지고 원래 그 후궁을 보내주는 그 황실에서 궁인을 하나 보내주는 뭐 그런 전례가 있는데 고종이 보내줘서 그래서 낳은 딸이 박찬주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손녀라고 하지 않고
서손녀라고 하는 겁니다. 서자라는 의미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서손녀 박창조 씨와 결혼을 하는데 그 이유 왕자가 박창조와 결혼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죠. 이제 파워가 아무래도 없어. 그 박영효가 어느 파워가 어느 정도 있었고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는 지방과 결혼하지 않으면 그 조선인하고 결혼한 것에 대해서 일본이 무시하고 또 다시 조선 그 일본 여자 결혼하게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그런 필요에 따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고요. 박찬조 씨와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유 왕자의 뭐 멋있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난 이 사진이 그렇게 마음에 드던데 이 짝다리 이 백 검은 하얀색 백구두에다가 와 뭔가 지금 봐도 멋있지 않습니까? 뭔가 연예인 포스 완전 멋쟁이죠. 잘생겼어요. 이 와 구두 봐. 요즘 유행하는 그 짧은 바지 아닙니까? 이거 복숭아뼈가 보이는 바지. 예. 이 포즈. 아, 저 조선의 마지막 왕자이자 얼짱왕자로 유명한 이유 왕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왕자가 있었다라는 거. 옛날에 성형수술도 없잖아. 이거 그냥 완전 자연인. 완전 잘생겼어요. 자, 그리고 이유 왕자 사진이 또 뭐 없나? 자, 이유 왕자의 뭐 독립운동 관련된 사진. 제가 스브스 뉴스에서 이제 캡처해왔는데 일제명령으로 일본군 정보참모로 일해야 했는데 그때 고급 정보를 독립군들에게 넘겨주는 후원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 끊임없이 독립운동에 관심을 가졌고 제가 좋아하는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유요미. 귀요미. 어렸을 때 이유 왕자의 어렸을 때 사진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볼 살봐. 귀요미 말랑말랑. 볼 너무 말랑말랑할 것 같아. 얼굴 어렸을 때부터 귀요미. 이유요미 너무 귀엽죠? 입술 봐. 아우 귀여워. 그리고 반해버렸어. 이번에 이유 왕자 막 자료 뽑으면서 내가 반해버렸어. 그리고 아들도 잘생겼어. 아 역시 핏줄은 어디 가지 않아. 와 아들도 눈 초롱초롱 너무 귀엽죠? 이유 왕자가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 아버지가 됐을 때 모습입니다. 아, 아무튼 이렇게 잘생긴 왕자가 33살의 나이로 너무 어린 나이로 히로시마 원자폭탄으로 죽었다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아니 왜 데려가 왜 우리나라에 잘 살고 있었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야. 어? 그럼 계속해서 이제 핏줄을 막 엄청나게 이제 또 산악투쟁 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히로시마 원자폭탄 히로시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유 왕자에 대해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됐네요. 덕혜옹주도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